이쪽에 여섯 분, 이쪽에 일곱 분, 이렇게, 예. 그 다음에 둘, 넷, 여섯, 예. 이렇게 해서 두 분씩. 이렇게 해서 두 분씩,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. 오늘은 필기시험 없고 실기시험으로 두 분씩 범장, 회장하고 끝나는 걸로. 그래서 여자 두 분끼리 하지 말고 이렇게 둘, 두 분, 두 분, 두 분, 두 분, 두 분, 이렇게 세 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신 있는 분은 성공하시라네요.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하실 분 이제 예 나오세요. 예. 여기 자 이제 시작. 천천히 천천히. 네. 지금 맛을 더 꽂아야 돼요. 네. 더 꽂아요? 저 구준에 예, 그거를 잡으시고 예, 더 땡기세요. 그렇지. 여기가 네. 덜 네. 이제 배튼 그래서 반동을 딱, 예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지금, 뭐 잘못되셨죠? 예. 안 되셨어요? 이 지금 구준액 하고, 다시 살짝 내려놓으세요. 쭉, 천천히. 지금 이 구준액 하고, 이, 예, 커닝햄 고리하고 저 위에 예, 상단 고기가 이게 다 일직선이 딱 돼야 돼요. 이게 이 재봉틀이 예,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이렇게 딱 꽂는 거예요. 자. 자, 그리고 됐어. 네. 이 지금 만매듭이 안 됐죠? 잘못 네. 매듭이 됐죠. 네, 됐어요. 이게 맞는 거예요? 네, 그게 맞아요. 끈이
위에가 이쪽으로. 선생님,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? 두 개가? 뭘 바꿔요? 여기, 이거. 지금, 그건, 이게 지금 이렇게 꼬였잖아요. 예. 이렇게 꼬일 때는 항상 피트가 안 꼬이게끔 줄을 당겨야 돼요.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선, 예, 바깥쪽으로, 오른쪽에다 꽂아. 아, 그건 상관없어요. 아, 상관없죠. 예, 돌아가는 거니까. 예. 들어가서, 그렇죠. 됐어. 그 다음에, 이렇게 다 당겨 놓으면, 여기다 이제 끝에다가, 아시죠? 예, 고리매드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커닝햄. 야, 요거 저쪽하고 틀리게 생겼네. 지금 요 고리, 예, 지금 이게 빼지 마시고. 이쪽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. 네. 요거를 핀을 뽑아서, 네. 예, 여기 핀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여기 돌리는, 예, 블럭이, 거. 블럭부터 돌리는 거 아니에요? 뭐, 전, 블럭부터. 이 블럭이 여기 있네요. 네. 빠졌네. 밖에서 넣던데? 아, 상관없어요? 뭐, 상관없어요. 이게 지금, 이게, 아, 이게 왼쪽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. 왜냐면, 예. 네. 요거, 손가락이 영 시원찮아요. 어, 손을 다 쉬었나 보다. 그렇지. 네. 요게 이제 이게 잘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잘 보셔야 돼요. 잡아당겨서 어느 줄이죠? 여기 정도? 예, 잠깐만요. 이게 지금 이렇게 꼬였잖아요. 예, 이거를 이렇게. 예, 됐죠. 꼬가지고. 그러니까 거기 좀 하면 여기 살 뒤를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, 예, 살짝, 그렇죠. 예. 저 메인 블럭 꽂으셔야죠. 블럭을 먼저 꽂으시고, 예. 이거는, 예, 그쵸. 이게 지금, 이게 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정수해서.
살살. 이게 중, 여기 이 정도 중심을 잡으시고, 먼저 이제 가벼운 쪽으로, 예, 이렇게 올리시고, 발을 딱 뒤지고, 이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딱 올려야지, 이 비스듬히 하면 바람 맞으면 확 넘어가요. 그래서 항상 요 근처에 갖다 놓고, 예. 혼자 못하면 두 분이. 보통 이게 지금 낮아야 되는데 높아서. 이 상태에서는 자, 구준액 놓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. 살살. 예, 팔자는 그냥 말 그대로 한 가지만 밖에 없어요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.
X자로 딱 꼬여서 줄이 안 빠져요. 난 땡기는 거.
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이걸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죠? 아니, 그렇지.
보니까 우리네 그 요거 그 클립스 그거는 면허 시험에 나오는 그거는 꼭 외우고 숙달되게끔 제일 많이 쓰는 이렇게 네. 그리고 X자 반대로 X자 이게 제일 잘 나와 자 이제 해장하시고 저쪽으로 다 모여주세요. 그러니까 항상 잡으셔야 돼요. 뒤에 틀려면 평상시 감정이 많으셨구나. 그냥 막 패대기 치려고 하시네. 내 머리에서 이게 아니지. 머리 그치. 고리네들이랑 연결점에 빨리빨리 해봐.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올라갔어. 근데 꽈서. 꽈서 왜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야지. 아 이렇게 아 이렇게. 아 이렇게 꼬라. 그러면 얘가 올라가야지. 아 얘가 올라가서. 자 이제 저쪽으로 다 오세요. 매듭 놔두시고.
자, 회장. 아, 이거 딱 이거 다 사리셔야죠. 천천히. 예. 이렇게 막 꼬여놓으면 나중에 설치할 때 나중에 또 막 뒷사람이 헤매니까 이거 다 풀러가지고.
네, 배튼. 그 이 세일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닥으로서 막 줄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. 들고 여기 올려놓든지 살짝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조, 다음 분, 두 분. 이거 풀어야 되는데. 이걸 더 풀어야죠. 이거 더 풀어야죠. 예.
아, 이렇게 잡아당겨서 풀어야 되는 거네. 네. 이거는 네. 올려가지고 여기 위에서 올려가지고. 짧아요. 더 짧아. 좀 더 풀어야 되는데요? 풀어야 되는 거. 풀어야 되는 거. 네, 선생님 그냥 이거 안 잠궈 놓지 말라고 그랬어. 그냥 손으로 열어주고 이거 천천히 하세요. 그냥 내두세요. 땡기지 마시고. 이게 지금 바깥에 꼬여 있으니까. 지금 이렇게 꼬였잖아요. 자체를 다 빼야죠. 그렇죠. 여기 고리 매듭 마무리 해주시고. 자, 해장. 이것도 커닝햄도 다 풀으셔야죠. 네. 네, 그것까지만 하시고.
발 받치고. 여기 고리를 잡으시고 쭉. 네. 이 구준액하고 이 재봉선 여기하고 그 끝에가 딱 일직선이 딱 맞으셔야 돼요. 상단 하단이 꼬이면 바람이 따로 흐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세팅하실 때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배튼 들어가요? 예, 이거 지금 더 집어넣어야 돼요. 네, 땡기셔. 예, 네, 됐어요. 됐어요. 이쪽으로 시작. 거기, 예. 하나, 둘, 셋. 옳지. 아. 잘했지. 나 항상 이거는 내가 밀착을 저쪽에다 시켜야 돼요.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구준액 이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항상 안 빠지게 밀착을 하고. 이거 좀 만매도 파는 걸 제일 나중에 해도 괜찮죠? 이거요? 아니, 지금 이거 붐 타이는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. 예. 왜냐면 이게 지금 아우터라고 커닝햄 시스템 다 집어넣고 나서 하려면 이것도 땡기고 하기 전에, 원래는 이거 먼저 묶거든요. 바람이 털리기 전에. 지금은 고리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그렇지, 옛날에는 이 고리 없이 바로 붐 타이부터 묶고선 이런 게 다 없었어요, 옛날에. 다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다 했지. 이렇게 블록블록 연결해서.
가서 안 부는 데서도 이렇게 바람 부는 데 가면 네, 이게 막 훌훌훌 날리죠. 이거 좀 더 당겨주세요. 네, 됐어. 이 귀 꼬인 거는 놔보세요, 놔보세요. 저기 고리부터 예. 그 다음에 이 고리가 예,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. 이렇게 네. 네. 여기다가 고리 많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잊어먹으면 많이 잊어버려요. 예비로 다리는 다 있어요. 고리 저 스프링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쉽게 끼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런 것도 이제 클리트용 예 그런 것도 있어요. 침 같은 거에도 예.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잘 봐야지. 저렇게 보이지 아까 실력 나쁜 사람 이걸 더 풀어주세요. 그럼 이걸 내려줘야지 안 됩니까? 저쪽은? 안철 풀어줘. 저거 자꾸 들고 자꾸 멀어지니까. 네. 이게 다, 예, 고기 살짝, 됐어. 여기 블록. 여기 불러놓고 요거 다 고리 매듭 하셨죠? 그거 고리 매듭 하시고 끝에 팔자 매드. 요거만. 이 끝선에 제일 끝쪽으로. 또 생각이 안 나. 자.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목매듭 되는 거잖아요.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야지. 그죠? 예. 네. 예, 네, 그렇지. 다 됐어요? 이제 이렇게 해장하시고
건배할 때를 꼭 부산산이 좋아요. 혼자 다 해요. 이게 지금 그냥 내버려도 돼? 네, 뭐 상관없어. 딱 끝났다. 이 러더 빼놓자. 응? 이거 소재가 뭐예요? 그거 다크론. 페브라, 뭐 카본,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. 아니요, 이거는 그냥 천. 그냥 방수. 방수는 안 돼요. 방수라고 얘기하는 거. 소 종류 중에 뭐라고 하셨죠? 텐트지요? 네, 이렇게 텐트 타프라는 그런 천을. 예, 그거랑 틀리죠. 이거 비싸다는 소문이 다 아, 이거는 그래도 덜 비싼 거예요. 케브라라고 야자수 연매 이렇게 쭉 야자 그걸로 해서 라미네이트는 거 있어요. 그게 비싸고. 캐본, 그 카본도 있고. 요건 제일 싼 거. 직접 하시는 거예요? 어디 수선해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? 수선하는 데도 있는데 직접도 하고 그러죠. 예, 꼬매기도 하고 재봉도 있고 뭐. 재봉틀로 이렇게요? 네.
왜 뭐라 그랬는데? 다크론 뭐라 그랬는데? 내가 응. 케이프론? 케이프론? 다크론 다크론이라고 했어요? 응? 케브라. 케브라. 이거는 다크론. 소재가 이거는 다크론이고 케브라는 따로 있어. 이 야자 열매. 어, 케브라. 케브론이 아니고 다크론. 그 아니지. 같이 이제 짬뽕을 한 거지. 그러겠죠. 내구성이 있어야 되니까. 뭐? 그럼 한쪽으로 섞는 거예요? 아니면 전체적으로. 전체적으로. 이게 아니고 원단 쪽을 좀 알아가지고. 아니, 그 얘기 안 할게요.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예. 그걸 이 이제 반반씩 나눌 때 이렇게 해서 구부러 뜯고 끝. 자, 강의실로 가시죠.